지난달 물가지표가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. 상무부는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.7%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 10월의 5%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것으로 지난 1982년 7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.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.7% 올라 역시 1982년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결과로 분석됩니다.